배고프다 야 배고파. 저도 이제 슬슬 배고파요. 배고플 시간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수염비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양반이 돼야 됩니다. 야 음식 체험한 곳이 있대. 그래서 여긴가? 명란 셀프 쿠킹 클래스. 뭐든지 먹어야 돼. 날로 와.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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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두 분 맞으시죠? 맞습니다. 오늘 뭐 만드시는지는 보고 오셨고. 네, 파스타요. 그렇죠. 오늘 명란이 들어간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실 거고 앞치마 한번 저희가 한번 아이고, 입고 네네. 시작해 볼게요. 길이가 이 정도로. 예. 버튼을 제가 한번 해드릴 건데 오늘 한번 재료들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명란 파스타다 보니까 저희 메인은 요 명란 명태 알이죠. 양파 가운데 있는 건 저희 특제 소스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좀 아쉽게 명란 하면 일본을 좀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예전에 이 명태가 많이 모였던 창고가 있었어요. 남선 창고라고 해서 일본 게 아니라 초량에서 일본으로 물 건너간 이제 한류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케이푸드. 이제 조금씩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봐도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팀장님 먼저 제가 면을 한번 꺼내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그냥 보통 국수 면 삶을 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도 많이 하시죠. 양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조금 위쪽으로 잡아볼게요. 그렇죠. 한번 살짝 한번 돌려주세요. 한번 비틀어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손으로 한번 펴볼까요? 쫙 하고 쫙. 아. 그럴싸하게 들어갔죠. 진짜 멋지다. 나도 그럴래. 아, 오 멋있게 들어갔죠. 다행이 됐다. 면은 7분 동안 한번 삶아주실 거예요. 아, 7분 정도. 네. 이제 장갑 낀 손으로 명란 잡아서 도마로 한번 옮겨보시죠. 느낌 좋아! 와, 물컹물컹하죠? 우와.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명란 손질할 수 있게 한번 옮겨주셨고 오일이랑 크림이랑 저희 손질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희 오일은 그냥 양파 자르듯이 그냥 슬라이스로 잘게 잘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 우리 다현 씨는 제가 어떻게 하냐? 가로로. 오, 비슷했어요.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한번 칼집을 한번 먼저 낼 거예요. 펼쳐지죠? 네. 칼을 돌려서 칼 등부분으로 손으로 잡고 조금씩 이렇게 긁어주면 어, 좋아요. 투명한 껍질에서 우리 알만 분리돼서 나오죠? 네. 이제 알을 발라서 그룹으로. 오. 이게 이 정도 잘라서 해도 돼요? 어, 괜찮습니다. 어.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다현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즐겁게 따라왔구나. 재밌어요, 요리사. 우리 준비된 올리브유 소스를 적당히 한번 섞어서 프라이팬에 한번 다 넣어볼게요. 다?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2분 동안. 그리고 양파 잘라주셨죠? 네. 양파를 한번 넣어서 이제부터 양파를 맛있게 볶아주실 거예요.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유랑 생크림, 핑크 솔트로 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 거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신 명란 이제 한번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자, 넣어볼까요? 그쵸. 넣고. 우와, 진짜 예쁘다, 색깔. 맛있겠다. 양파 드셔보시면, 아, 내 끼 요 정도 맵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먹어보고 한 3킬 때쯤 돼서 매운맛이 느껴질 거예요. 야, 조금만 넣어. 매워. 찌끔만 넣을게요. 진짜 찌끔. 아버지 혹시 드셔보실 수도 있습니다. 찌끔. 아우 치즈 어, 향. 아버지는 폭설이에요. 어 폭설이야? 폭설 치즈.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으라고 합니다, 이때쯤에. 아, 그냥 부으세요. 부으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잘 그래. 먹겠습니다. 람쥐.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과연. 50년 만에 만들어보는 파스타. 50년이요? 맛있어? 우와! 어때? 진짜 맛있어요. 소감. 맛있으세요? 중간 맛이야. 그래요? 제 거 드셔보세요. 야, 대박이죠. 향이 그 끝났어요. 파스타 맛이다. 아버지가 오일 하신다고 고르셨잖아요. 야, 이건 맛있네. 맛있죠? 아, 네 거는 이게 매콤한 게 이게 내가 그걸 어찌냐? 그지? 이건 중간 맛이지, 딱. 너는 아주 잘 만들었다. 다현아. 다현이 요리사 성공. 앞으로 좀 종종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럼요. 제가 아버지 토마토 파스타 좋아하시니까 배워서 만들어드릴게요. 다현이 네가 만들어주면 맛 이거보다 맛없어 먹을 수 있어.